뿌리가 잠든 깜깜한 밤,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던 장승들은 박물관 곳곳이 궁금해졌어요. 아까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저기서 들렸던 것 같은데, 친구들이 했던 그 놀이를 나도 하고 싶은데. 방금 만나본 친구는요, 울퉁불퉁한 얼굴에 둥그란 눈, 커다란 입을 가졌어요. 박물관의 입구를 지키며 늘 같은 모습으로 반기는 이 친구의 이름은 장승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나무나 돌로 장승을 만들어 마을 입구에 세웠어요. 마을을 잘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에 수호신 장승! 우리 국립민속박물관이 궁금한 장승과 함께 놀아볼까요? 울퉁불퉁 다양한 장승의 얼굴을 따라해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장승들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잘 기억해주세요. 장승을 따라 표정 지어볼까요? 오, 내가 장승이라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사진을 찍어두었다가 내 표정으로 장승을 만들어봐도 재밌겠는데요? 휴지심을 이용하면 재미난 나만의 장승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집을 지켜주는 나만의 장승을 함께 만들어볼까요? 장승의 얼굴을 살펴보아요. 휴지십에 원하는 색깔의 색종이를 둘러 고정시켜요. 마음에 드는 색으로 장승의 모자도 만들어보아요. 생각했던 장승의 눈, 코, 입을 그려주세요. 장승의 소원글도 적어주세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입체적으로 붙여 꾸며주어도 좋아요. 완성! 다른 모양의 장승도 만들어볼까요? 이번에는 휴지심의 종이를 말기 전 색종이에 가위집을 내주세요. 다시 테이프로 고정. 가위집을 낸 종이를 활짝 펴서 일부분을 말거나 모아서 접어주세요. 나무 뿌리 같지요? 이번에는 눈, 코, 입을 다른 종이에 그려서 오려붙일 거예요. 가위를 사용할 때는 조심조심! 소원도 적어서 붙여보아요. 귀도 만들어 붙여봤어요. 완성! 다양한 장승 친구들을 만들어주세요. 완성된 장승을 들고 다양한 장소에서 놀이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놀이할 수 있어서 장승이 무척 기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만든 장승의 모습과 표정 놀이를 SNS에 올려주세요. 함께 놀이를 나누면 더욱더 재미있을 거예요. 우리가 만든 장승이 다음번에는 박물관에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건을 가지고 놀이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물건으로 어떤 놀이를 할지 궁금한데요. 우리 2주 후에 만나요.